그 일본 오사카에서 그래. 60대 이즈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최종 꿈이 한국에 와서 코미디언이 되는 거야. 어머. 근데 지금 60대예요. 60대인데? 60대.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진짜 한국을 너무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 같아. 이분의 우상이 이영자. 아, 그분이 편지가 있어. 내가 핸드폰 좀 주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던데. 편지가? 아, 그래, 편지를 미러로 돼 있어? 아니야, 한국말로. 한국말로 다 배워서. 어머. 그런 걸로 해서 편지가 거야. 있어요. 한국말로 배웠대? 네. 성이다, 성이 진짜. 정성이다. 네. 아, 프린트인 거 같아요. 어머! 한국말로 돼 있어. 한글로. 이거 봐봐. 글씨 봐봐, 언니. 어머, 글씨 너무 잘 쓰신다. 글씨 너무 잘 쓰신다. 좋아하는 이영자님. 이영자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주부 이즈타 다카코라고 합니다. 저는 이영자 씨의 팬입니다. 이영자 씨가 나와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바풀이 아니야? 나 택시를 보고. 오랜 팬이네. 이영자 씨 알았어. 그래, 갑자기 팬이 아니네. 와,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다. 이영자 씨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치유됩니다. 어머. 멋있다. 최근 이영자 씨가 나와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어머!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어머!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어머! 전지적 참견 시점입니다. 앞으로 언제 나오는 거야? 아니, 바쁜 일이 나오겠지. 나오겠지. 너도 언니 대표 프로인데 나오겠지. 나올 텐데. 메이저하고 이영자 씨의 회화나 모습이 정말 즐겁고 재밌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이영자 씨 같은 개그맨가 되고 싶습니다. 아, 개그맨. 네. 이영자 씨를 언제나 언제까지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씨의 팬 이즈타 다카코입니다. 감사하네. 바쁠 얘기는 끝까지 없었지만 없었지만 신식이시네요. 다른 프로그램을 봤는데 사연은 저희한테 주셨어요. 아니 근데 글씨가 너무 잘 썼어. 글씨가 너무 좋아. 너무 잘 썼어. 성격이 나와. 남의 나라 글씨를 이렇게 쓰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그래.